네, 안녕하세요. 이경인풀의 세리입니다. 오늘은 지그재그 웨이브를 해볼 텐데요. 준비물은 매직기와 핀셋 이 두 가지를 이용하여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엿가름마를 이용해서 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를 한 반으로 나눠주세요. 섹션은 네 가지 섹션으로 들어갈 텐데요. 원 섹션 들어가고요. 두 번째 섹션 들어가고요. 세 번째 섹션 들어갔고요. 네 번째 뚜껑머리 섹션으로 나눠줄게요. 핀셋으로 살짝 나머지 머리를 고정해 주시고요. 머리를 한번 훑어주세요. 이 머리를 뒤로 가지 마시고 페이스라인 쪽으로 당겨주시고요. 매직기를 이용해서 한번은 접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얼굴 쪽으로 턱선 있는 라인선으로 같이 평행하게 맞춰주시면 되시고요.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엄지손으로 잡아주시면 되세요. 머리가 접혀진다는 느낌이 났을 때 하나, 둘, 셋, 넷 하신 다음에 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엄지손에 있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다시 한번 아까랑 똑같은 동작으로 접었다가 다시 한번 엄지로 가이드라인 잡아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런 식의 지그재그 웨이브가 연출이 됩니다. 두 번째 섹션 머리를 반으로 나누셔서요. 뒷머리도 마찬가지로 얼굴 쪽으로 매직기를 꺾어서 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시간을 뜸을 들이시고요. 빼주시고요. 또 한 번 꺾어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 했던 모션을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세요. 포인트는 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접어주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엄지손으로 가이드라인 맞춰주시면 마지막 뚜껑머리 잡으시고 손으로 훑어주시고 조금 더 강한 릿지를 원하신다면 뜸 들이는 시간을 조금만 더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잔머리는 이쁘게 이쁘게 조금씩 내려주시고요. 나머지 머리 베이스라인 맞춰서 이런 식으로 꺾어주시면 지그재그 웨이브가 됩니다. 섹션을 마찬가지로 머리를 잡으시고 손으로 훑어주신 다음에 매직기를 이용해서 빼시고 빼주시고 가르마를 살짝 펴서 핀을 꽂아주시고요. 잔머리는 얼굴이 커 보일 수 있으니까요. 약간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핀으로 연출하시면 조금은 발랄한 느낌의 웨이브를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